Times. 네, 씨 오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퍼즐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현입니다.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JB63을 했잖아요. 네, 오늘은 JB5입니다. 5, 오현. 네, JB63은 지금 승채씨가 지난 시간에도 또 되게 고득점을 주셔갖고 84.5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같은 점수 줬어요? 네, 네 하지만 그래도 스쿼드 1위를 탈환할 수는 없다. 87은 갈 수가 없죠. 하지만 87이 나왔던 베이스가 바로 이 JB5입니다. 이 JB5의 바로 이 모델이죠. 이 JB5의 헤비 에이지드 모델 그리고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 얘네들이 87, 86.5가 나왔었는데 이 JB5 헤비 에이지드 모델이 가장 최근에 했었던 모델도 아니군요. 네, 2022년도에 세대를 그 중에 제일 먼저 했던 모델입니다. 헤비 에이지드가 4시의 첫 5현이었어요. 이게 JB5 398만원이었고 36171618 87 36171816 87.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승채씨는 올스타전 MVP, 저는 오마이갓 JB5 오마이갓 이렇게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까지의 역대 최고 스쿼드 점수를 받은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JB5 엑스트라 라이트 에이지드가 85.5, 역시나 뭐 너무 높은 점수죠. 베이스계 VIP, 저는 오마이갓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9월에 있었던 JB5 미디엄 에이지드가 86.5로 이거 뭐 너무너무 높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87 때문에 빛을 못 본 가장 안타까운 모델. 네, 87, 86으로 86.5가 나왔습니다. 35인치계의 MVP, 저는 기어 오브 더 데이 GOD 이렇게 드렸어요. 뭐 JB5는 워낙에 평가가 다 좋았기 때문에 네,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80점대 중반을 예상해봅니다. 네. 네, JB5 라이트 에이지드 샘 80 네, 시리얼 넘버 가지고 있고요. 올림픽 화이트 모델이고요. 가격은 469만원.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단점이 생겼어요. 네. 네. 지금까지는 전부 다 400 언더였거든요. 87점 맞아요. 받았던 것도 그때 398만원이었는데 지금은 469만원으로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없나 보다. 남들 다 올릴 때도 잘 버티던 내쉬였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네요. Made in USA, 전장 119.5cm, 무게는 4.41kg, 두께는 43+1mm입니다 12프레트 뚜레는 88mm이고요.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엘더의 니트로셀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노스웨스턴 하드 메이플렉의 미디엄 C쉐임의 니트로셀로스 락커 피니쉬. 헤드머신 고토 빈티지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크라프텍 너트의 45.7mm가 너트 너비입니다. 지판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 889mm, 프렛은 2615 네로우 톨프렛입니다. 롤러 스페셜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볼륨 원톤 빈티지 브릿지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톤 다 올리고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길다. 네. 전반적으로 상당히 무게감이 강하죠, 오연. 네. 뒤에 픽업입니다. 명불허전이네요. 톤 다 끄고 픽업 두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슬랩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쪽에서 코드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아주 좋은데요? 네. 야.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예. 네, 올림픽 화이팅 모델 쭉 모니터 해봤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 평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요? 네. 어떤 의미죠? 쌍둥이인데 다른 거죠. 아, 조금 다른 느낌? 네. 이란성 쌍둥이인데 다른 쌍둥이. 성별이 다른 것처럼. 아, 알겠습니다. 네. 이란성 쌍둥이. 네. 알겠어요. 저는 아까 그 톤 다 줄였을 때 그 존재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미들로우의 제왕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4,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4점이고요. 네, 전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2점, 평균은 83점입니다. 맞다. 굉장히 높은 점수기는 한데 다른 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요. 다른 것들이 86.5, 5.5, 87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만 뭔가 이거는 저번만큼 감동이 없네 해도 갑자기 점수 툭툭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떨어져도 83이라는 거 이거 미친 거죠.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자, 오늘 샘 80 올림픽 화이트 같이 보셨고요. 83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존의 JB5의 아성에는 약간 미치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가격으로 한번 승부를 해볼게요. 팬더 커션 202 리미티드 에디션 재즈 베이스 헤비 렐릭 847만 원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페이스 타임스.